하다 못나는 얘기 뒤토성치로 이어가겠습니다. 그 도라쩌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희 도라쩌 채널이 한 달여 만에 구독자가 두 배가 됐어요. 지금 한 24, 5만. 알고리즘도 알고리즘 네. 살기 위해서는 죽어있습니까? 이준석 행태를 버려야 돼요. 사회자가 말을 줄이고 패널들에게 말. 아 이준석은 고약한 친구예요 진짜. 지금 이거는요 국민의힘이고 예. 정치를 하는 미치겠어, 사람들이 미치겠어. 이런 평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권 평론에서 그 빠져야 돼. 관리자의 어떤 리스크야. 그래 현역 의원들이 각 당의 캠프로 막 지금 흩어지고 있잖아요. 미치겠어. 여기에서 홍준표 의원은 또 비판도 많이 하고 준석이라고. 눈에 띄는 인사들 혹시 뭐 없습니까? 김웅 의원은 뭐 유승민 전 의원 원래부터 거기서 공천을 받았으니까. 예. 거기는 그 한 묶음이니까요. 한 꿈이 아니에요. 이준석, 김웅, 유승민, 뭐 오세훈. 최재형 전 원장 쪽도 많이 또 갔어요. 현역 분들 네. 중에서도. 네. 조혜진 의원도 가고. 그게 이제 이런 거죠. 뭐 윤석열 후보. 뭐 거기 높으니까 이제 지지율 높고. 그러니까 네. 글로 많이 가고 이제 윤석열이 싫은 사람, 네. 윤석열 후보가 싫은 사람은 또 최재형 쪽으로 많이 가고 나머지는 이제 원래부터 홍준표하고 가까웠던 사람들, 예. 그다음에 유승민, 그러니까 그건 옛날부터 그쪽 홍준표 의원 쪽은 별로 안 가지 않았나요? 지금 근데 이제 그 가는 의원들이 저는 정말 정치 하수라고 보는 게. 윤석열, 최재형은 떳다방해요. 그분은 떨어지면, 그 두 분은 떨어지잖아요. 후보가 안 되잖아요. 정치권에 안 남아있을 사람입니다. 황교안 왔을 때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. 저분은 정치권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반기문 지지하면서 갔던 의원들이 있거든요.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? 저희가 그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에 저희 팀에서 준비해서 방송이 잘 나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. 국민의힘도 혹시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대선 후보 토론회. 예. 대선 후보 토론회는 국민들에게 그 염증. 동물농장 되는 거예요? 동물농장? 동물농장? 예. 뭐 돌고래 저기 예. 저 멸치 뭐. 근데 진짜 국민의힘은 걱정되는 게 망했죠, 망했죠. 돌아쳐가지고 망. 지금 이준석, 아니 그렇게 네거티브 해가지고 진짜 내가 볼 때는 여당이 예. 네거티브로 완전히 망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우리가 하면 이기거든요. 봉도사님 예. 열린민주당 어떻게 되는 건가요? 통합하는 건가요? 열린민주당이요? 예. 더불어민주당과? 우리가 뭐 통합 그 지들이 하자고 하고 그래요? 그러니까 저 당사자시니까 당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. 네, 대표인 줄 알았는데. 무조건 국민 그 당원들한테 물어야 돼요. 예. 당원 만 명한테 묻는데 지금은 아마 아, 통합 반대가 더 높을 거예요. 현실적으로 지금 대선 앞두고 저 통합이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낸 사람들도 저희의 순수성이 없는 거지. 진지하게 얘기해주면 이제 왔고 얘기해. 또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끝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예. 이준석 때문에 국회 망해 진짜 망했죠.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?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,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